스트레스 완화, 수면 도움, 성기능 개선, 한두 달 정도 드시면 휴지기를 꼭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추천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추럴 스테로이드, 아슈와간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슈와간다는 인도의 인삼으로 불리는 약용식물로서 수천 년 동안 정말 광범위하게 쓰여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연구되었고 수많은 효능들이 입증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완화, 수면 도움, 성기능 개선, 운동 수행력 증가 등이 있는데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슈와간다의 지표 성분은 위스타놀라이드입니다. 보시게 되면 스테로이드 모액 구조가 관찰이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분비계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첫 번째, HPG 축을 조절해서 성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위스타놀라이드는 GABA-A 수용체에 작용해서 GABA와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보통 GABA는 대부분의 뉴런에서 억제성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특이한 점은 GnRH 뉴런은 GABA에 의해서 흥분을 하고 GnRH를 분비하는데요. 이는 생식과 관련된 호르몬으로서 남녀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두 번째, HPA 축에 작용해서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합니다. 많은 연구의 결과인데요. 대조군에 비해서 코르티솔 분비가 대략 20% 3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장애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근손실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지방분해를 억제해서 다이어트를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살이 쉽게 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고 근거도 충분합니다.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분석 연구이고 12개의 RCT,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아슈와간다는 불안, 스트레스 감소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었다. 코티솔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수면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이것도 근거가 충분한 편이고 한국식약처에서 수면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제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슈와간다는 GABA 수용체에 직접 작용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한 졸피뎀도 GABA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물론 약만큼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운동 퍼포먼스 증가입니다. 이 효능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스트렝스, 근지구력, 피로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데요. 메타분석에서 활용된 연구가 대부분 소규모 RCT였고 출판 편향 또한 의심된다고 해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 입장도 아직까지는 입증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슈와간다가 테스토스테론 및 정자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40명의 비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는 불임 남성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건강한 운동인에서의 효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부스터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의 제품들 중에서 그나마 근거 수준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슈와간다는 하루 250에서 600mg 정도를 식사와 관련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큰 부작용은 없으나 장기 복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독성 보고 케이스가 있었고 한두 달 정도 드시면 휴지기를 꼭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추천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제품이 가성비도 괜찮고 원료사도 괜찮았습니다. 한국에도 건기식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만성 스트레스,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사람, 스트레스와 무기력함 때문에 운동이 잘 안되는 사람, 아슈와간다를 한 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일 250에서 600mg 정도를 식사와 관계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크게 없으나 한두 달 정도 드시고 휴지기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